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8회 통도사 함살림 대법회 14일차. 오늘 설하게 될 품은 성야마천궁품 19번째, 20번째 야마천궁 개참품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 무자비자 무비 큰스님께서 펴내신 80권 함경에 제19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9 성야마천궁품. 법회가 모든 시방 세계에 두루하다. 그때의 열애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에 난나사천하의 남선부주와 순미산 정상에서 모두 살펴보니 여래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곳에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으로 향하다. 그때에 세존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와 수미산 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창음한 궁전을 향하시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다른 법사선님께서 이 아름다운 야마천궁 이 품을 이렇게 설하셔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제가 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막 우리가 상당히 이 법문에 대해서 진중하셔야 되지만은 이렇게 통도사에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또저 멀리 뭐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나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통도사에서 설해지는 이 함법회를 인터넷이나 불교 TV를 통해서 항상 시청하고 또 부처님의 그런 법음을 들으면서 신행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서로 만나서 시시때때로 화음에 이렇게 가름을 치고 전해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뭐이 땅에 같이 계시더라도 또 몸이 되게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서로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엄경 7처 9회 80권에 설해진 부분들을 지금 한 40분 정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화엄의 그런 맥락을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서 이 성야마천궁품과 야마천궁 개차품에 대해서
세세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한 시간 반 전에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오다 보니까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준비 없이 와서. 항상 중은 이렇게 준비가 돼야 이게 중인데 좀 아직도 저는 준비 중입니다. 부산에 이제 가면은 범어사라고 하는 이 통서보다는 많이 작지만은 아름다운 절이 금정산에 하나 있습니다. 그 범어사가 하음종찰인데 어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절인데 그 범어사 밑에는 가면은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찐빵집이. 그런데 범어사에 올라오면은 또 땜빵 법사가 있습니다. 그 땜빵 법사가 오늘은 통도사로 와서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가 되시면은 범어사 올라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그 오른쪽에 그 입구에 왕찐빵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전국에서 그 찐빵 사 먹으러 많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어사 올라오시면 이제 땜빵 법사가 있고. 뭐 오늘은 좀 늘 이렇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낱낱이 풀어놓고 얘기하자면은 하루 종일 뭐 맨날 며칠 해도 이 서로 그 이 하음의 세계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깊은 얘기는 묻어두고 나도 이제 곡식 단을 묶듯이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갈래를 쳐보면은 이름 하나를 들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가지 끝만 바라봐도 저 꽃 저 나무에는 무슨 색깔의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요즘 이제 개나리를 쭉 보면은 잎사귀는 없지만은 개나리 줄기가 노랗죠. 은행나무도 은행 이파리가 하나도 없지만은 은행나무 껍데기를 바라보면 노릇끼리하고. 단풍잎이 없더라도 단풍나무를 바라보면은 뻘글이 쪽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즉 사물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이름만 듣고 또 그 모양과 명상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무슨 뜻이랄까 하는 것을 안에 이치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하음경도 역시 그래서 각 품마다 서라는 장소를 이렇게 들으면 여기서는 무슨 법문을 하겠구나. 또 보살 이름을 설법조 이름을 들으면 무슨 법이 설해지겠구나. 그런 내용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죠? 그 앵두꽃이 자그만하니까 앵두도 자그만하고 호박꽃은 너블너블하니까 호박속도 너블너블하고 호박꽃이 크니까 호박도 크고 밭꽃은 하얘니까 밭속도 아 이치가 그렇구나. 배꽃은 하얘니까 배 열매 속도 복숭아는 골고루 쪽쪽하잖아요. 그것도 핑크색으로 그죠? 그럼 복숭아도 익으면 안에 그렇게 했다. 감꽃은 좀 똑꼬밭하잖아요. 그죠? 감꽃 어릴 때 그 감꽃 들어 잡사 보셨죠? 감꽃을 이렇게 먹으면 좀 뜨뜨부리하면서 달짝지근하니까 감도 익으면은 뜰기도 하고 달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늘 그런 이치가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대추나무도 되게 야무니까 대추 열매 속에 대추 씨앗도 야물겠다. 그렇죠? 예. 그러한 이치가 세상에 이 흑백의 눈동자로 총천년색을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 깨끗한 정신세계로서 부처님의 화장세계를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1회차부터 한번 조목조목 한번 짚어볼까요?
1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잘 알지만은 666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렇게 해서 한경이 전부 39품이 쓰레지는데 제 1회차 설법은 각 회차마다 이게 설법주라고 있어요. 설법주. 함경은 다른 경전처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시는 대목은 아성지품과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이라고 하는 제 7회차 설법에 두 품만 있고 나머지 품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깨달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고 뭘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그 대부분 찬탄하고 또 자신의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권하는 것이 함경의 요지입니다. 참 아름다운 경이죠. 그래서 오도성이 제일 많은 경전이 함경입니다. 함경 세준 명품은 통째로 천지 만물의 그런 하음 신중과 하음 성중들이 모두 오도성을 이제 토해 놓으신 그런 품이 이제 세준 묘원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6664 급여삼 1111 그다음 뭐죠? 역부 1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뜻을 또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함경에는 이렇게 집을 짓자고 하면은 큰 주춧돌이 이 많은 기둥들이 있어도 이 기둥들 중에서도 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사방에 네 군데가 있어요. 그죠? 네 군데 이 주춧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해행정이라고 그래요. 신해행정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바르게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음에서 토대로 깔아놓은 신해행정이라 하는 내 주춧돌 위에서 아주 큰 기둥인 내 품이 있는데 그 품이 제일 처음에는 1회차 설법에서 열애현상품에서 40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중간에 짜잘거리한 질문도 많아요. 그렇지만 큰 질문이 1회차에서 40개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애현상품에서 입에서 방강하실 때 부처님 치아가 몇 개를 했습니까? 40개. 40개. 거기에 등장하는 세준 묘원품의 모든 부류의 보살부터 신중부터 열아홉 신중 또 그다음에 그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가루라 밀가루라 살가루라 긴 나라 짧은 나라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세주 명품에 등장하는 우리 신중이라고 하음 신중이라면은 그 직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랑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짧게 얘기한다면 성중이라면은 뒤에 천왕들까지 거룩한 보살님들까지 다 포함하면 하음 성중이고 하음 신중은 그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그 나오는 대목이 있죠. 그거는 신중이고 좀 넓게 얘기하면은 하음 성중이고 싹 다 얘기하면 성중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뭔 얘기하다 또 웃다 또 홀다 까먹고 어쨌든지 그 이 네 개의 그 기둥 중에서 제일 첫째 주춧돌 위에 선 아주 큰 기둥이 그 1회차 설법인데 그것을 세지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하장세계품, 비로자나품. 그죠? 이 여섯 품이 열애현상품의 4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해 할 때 해 두 번째 주춧돌 위에서는 또 40가지 질문이 있으시는데 열애명호품이라고 있죠. 그죠?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것이 이제 2회차 설법이고 3회차는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이렇게 해서 3회차 설법이 끝나고 4회차 설법은 뭐죠? 오늘 하는 대목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이 네 품이 4회차 설법에 설해지죠. 5회차는 뭡니까?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향품. 6회차 타자재천에 가서 성, 타자재천 해야 되는데 빠져버렸죠. 그렇죠? 타자재천에서 몇 품이 설해진다? 오직 한 품, 아주 중요한 십지품이 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다시 보왕전으로 내려와서 혀 좀 짧은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찝덩 찝덩 찝인품 이렇게 하니까. 십정 십통 십인품, 우리 수행의 아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품,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11품이 설해지죠. 그리고 하왕경이 거기까지가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에서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까지가 두 번째 주춧돌 위에 생겨지는 기둥인데 여기서 무려 31품이 설해집니다. 예? 굉장히 많지요. 열애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을 던진 것을 쭉 풀어나가면서 차별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그런 인가법을 풀어놓은 평등인가와 차별인가가 벌어지는 이 수행의 단계가 있는 것을 차별이라 하고 수행의 단계를 뭉뚱그린 것을 평등이라 하거든요. 평등인가는 이제 보현행품과 열애출현품이 이제 평등인가라고 하는데 차별인가 평등인가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세계가 31품이 신해행정할 때 해에 해당할 해에. 예? 그리고 해 중에서 또 신의 행정이 또 안에 또 있어요. 2회차가 신이 되고 3회차가 해가 되고 4회차가 행이 되고 5회차가 행의 마지막이 되고 6회차가 정덕이 돼서 십지법문 있죠. 그렇게 되고 7회차가 정덕하는 매조지하는 마지막이 되는 등각 묘각 법문이 벌어지는 게 7회차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캐터고리를 봐도 하왕경은 신해 행정이 있고 또 신 속에 또 신해 행정이 있고 해 속에 신해 행정이 있고 행 속에 또 신해 행정이 있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그걸 프랙탈 구조라고 그래요. 프랙탈 구조. 좀 유식한 말 한번 써보려고 해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7회차 11품이 끝나는데 열의 명호품에서 몇 가지 질문? 40가지 질문. 40가지 질문에서 이 40가지 질문을 31품 속에서 쭉 풀어냅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물론 짜잘구레한 석가래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문풍제 같이 주고받는 질문들도 있지만은 큰 질문은 그렇게 40가지가 끝납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8회차 설법이 또 세 번째 주춧돌이 되는데 이것은 이세간품이라 합니다. 이세간품. 이세간품 아시죠? 이세간품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입법계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세간품은 이 차전이라고 해서 막아서 억지로 꺾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세간을 떠난다는 말이나 진리의 법계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세간을 세속적인 것을 떠나면은 그 자리가 진리로 들어간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계나 이세간이나 같은 자리다. 예를 들어서 불생불멸이라 하는 말이나 생멸이 없다고 하는 말이나 정멸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하나는 자비롭다고 하는 말이나 독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돼 무자비가 뭐라 해야 되노?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간 세간을 떠난다 이런 거는 그 네 온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니 온나 얘기는 니 안 오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똑같아야 달라요? 같은 말인데 안 오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냥 오라 소리보다가 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동을 옮길 때 이세간이란 말이나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세간을 떠난다는 말은 더욱더 법계에 간절하게 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세간은 그 이세간품 내용들은 쭉 훑어보면 대충 이랬죠. 세간에 들어가되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세간을 떠난다 한다. 왜 그러냐? 이 세간이라고 하는 세간의 탐욕심과
진심과 세속적으로 탐욕을 떠나는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떠난다 해가지고 뭐 영 떠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위패가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영 가버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영 가버리면 다 영가가 되는 거예요. 웃으려면 확 웃고 안 웃으려면 꼭 다물고 앉아 계시고 임재력에 보면 말을 타려면 바로 타고 내리려면은 바로 내리고 우물쭈물하면 큰일 난다. 말에 떨어지는 낙상은 낙상. 웃지도 울지도 못해 이러면 어색해. 이러고 계시면 그게 하여튼 그 이색안품에는 질문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솟아오르듯이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보혜보살이 200가지 질문을 하고 보현보살이 그 땜물에 소양강 땜물을 쏟아붓듯이 하늘에 막 그냥 구멍 뚫린 듯이 뭉게구름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짱대비가 쏟아내리듯이 2000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흥 200 병사 2000이라 해서 세 번째 이색안품은 질문이 몇 가지? 200가지. 그죠? 200가지를 물었는데 2000가지로 답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로워야 돼요. 예, 못된 사람들은 요 길 어디로 갑니까? 내 이 동네 안 살아요. 이러고 자비로운 분들은 그 통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스 타면은 어디 가서 타고 자가용으로는 몇 번 톨게이트를 어떻게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타면 어떻게 가고 길을 사서 다 가르쳐드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오늘 가는 길인데 내 따라갑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자비로운 분들은 대답하는 데서 이걸 해도 된다 저걸 해도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는 것도 가만 쳐다보면 저 어디가 안 쳐봤기나 싶어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법문 이렇게 들었으면 앉으시는데도 평소에 또 이렇게 조금 밑가리 시렵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나 까 때문에 법문 안 들란다고 가는 분도 계시고 가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숨만 쉬고 저래 앉아 계신데도 참 미워하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보현보살이 200가지 질문에 대한 2000가지로 답한 대목이니까 이색안품도 굉장히 중요한 품이죠. 이것을 신해 행이라 합니다. 행.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안경 입법개품 중에서 지말법회의 복성동적에서 살아림에서 얘기고 이제 신해행정 할 때 이 정자는 예, 하안경 20권 반쯤 되는 입법개품의 설법을 신해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보살들을 위한 설법을 근본법회 열애해라 그러고 조금 모질이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회를 지말법회 가지 쪼가리 법회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입법개품에는 60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펼쳐나가는 대목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40가지, 200가지, 60가지.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법문은 이 불교 방대한 하안경 80권에 대한 갈래를 치기 위한 법문이라서 오늘 듣고 홀딱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다 까먹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듣고 이제 기회 또 까먹고 구구단 외워놨던 거 뭐 다 까먹어도 우리 구구단 늘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도 언젠가는 인이 밖에서 구구단 외우듯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문에 달아라야 남아갈려 바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듯이 예? 강명진은 외우듯이 억지로 힘써서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머리에 찌가 내려요. 찌가. 예? 머리에 찌 내릴 때는 다리에 찌 내리고 머리에 찌 내리면 팔을 쭉 앞으로 뻗으시면 뻗고 난 뒤에 야옹이라면은 그 지가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길 골치 아프게 수준을 더 높이고 수준 높다는 말은 말고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저 꿀찍어 먹듯이 툭툭 던지면서 농담하잖아요. 그죠? 그 농담은 사실 양념인데 음식은 안 먹고 양념만 자시는 분이 계신다고.
이한달동안에이렇게뭐공부하듯이앉아계시면머리가터져불긋고지루하고연식도오래됐는데다리도삐그덕거리고되게불편하신분들은누워서들으셔도괜찮아요다리를쭉뻗으셔도괜찮아요눈치볼것도없어요예어깨쭉물러가면서어쨌든지몸이긴장되면은아무소용이없는것이래어떻게편하게하세요편하게하세요오늘뭐세시간할지도몰라요하여튼신해행정이40가지질문40가지질문200가지질문60가지질문이쭉이렇게진행이됐어요예이것이이제함경에그냥전체적으로신해행정인데1회차는뭘쓰라느냐하면소신인가라우리가믿어야될것이무엇이냐부처님의눈코입길에서정보라그래요정보바를정자바르게바로몸으로받은가보또부처님이어지에서사시는가보왕이즉위하고나면국토가그왕이되듯이의보라고하는것은옷이나이런컵이나물건이나마이크나자기의소유물을전부의보라해요우리흔히신토불이라고하죠농심라면이아니고신토불이는함경세주묘원품부터시작해서비로자나품까지나오는얘기를신토불이라합니다정보라고하는것은비로자나품이부처님의몸을전생사부터해서쭉설명이했지않습니까법문많이들어보셨죠그게이제정보가되고부처님이어지에서사실은세계세계성취품이나하장세계품이나이러한것들이뭡니까의보가되는거예요자내이눈코이끼가안입이설신이몸뚱이가정본데이뺄가벗은이거몸뚱이위에다옷을걸치고음식을먹고하는건전부뭐예요의보에해당해요그죠부처님의바탕의법신과불신과그불신이어제사는불찰부처님의세계가펼쳐진모습을그려놓으니까거기에대해서믿어라하는거아닙니까그죠세주묘원품부터그렇잖아요예제가너무진지하게얘기하나요웃음이싹사라지면골치아프다그얘기 웃을때는뭐골치아플일도없어요머리설일도없고그쵸예하여튼이하장세계품의13층은무슨세계가있어요사바세계예그렇지하장세계이사바세계가극락세계예요그우리그하음경에나오는1층부터20층까지세계가있었잖아요그죠10층까지는자리나를이롭게하고11층부터20층까지는남을이득되게한다우리는13층에사니까최소한남을몇퍼센트 30% 는남을위해서살아야된다10만원버리면3만원남을위해서쓰고1000만원버리면한300만원남을위해서설수있어야이사바세계에사바사바하면서같이살아갈수있는사바하가된다이거예11조그런건아무것도아니다지금자그러면이제막또지루한얘기하겠습니다어디서어디까지얘기를해드려야되나뭐여기앉아계신데쪼락말도있고뭐어디큰말도있고 예하늘에뭐비는내리고풀은풀만큼물을빨아먹고소나무는소나무만큼물빨아먹고곡식은곡식만큼빨아먹고그럴수밖에없어요그죠예법문은제가이렇게말은제가하지만은알아들으시는거는각자의역량껏알아듣기때문에실제적으로법문은저인데있는게아니고여러분들한테있는거예요이제까지뭐한경책을많이읽고많이읽고해서한경내용이흔하면제가이얘기하면또다른꽃물까지묻혀가지고이해하고소화하시고아무리좋은말씀을드려도오늘뭐맹탕으로오신분들은귀만따가워가지고귀에들리지도않고아이귀따가워라시끄러워라밥먹으러갈란다고벌써나가본분도계시고재미있습니까아무얘기도없는데그래재밌다만되지 오늘오후본문은정말재밌는얘기들이많아요참야마천궁개참품그런데는정말좋은얘기들이많아요그게
1회차 설법부터 9회차 설법까지 설법을 할 때 이 함경에서는 이 설법 의식이라고 있는데, 설법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지를 하나 올리든지 부처님 전에 그 무슨 의식을 하잖아요. 의례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전에 이제 염불을 하고 목탁을 치고 천수경을 하고 정근을 하고 추근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거 뒤에 마지밥도 꼭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눌러 놓잖아요. 예?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납작한 이렇게 접시에 받치는 게 아니고 높은 데를 받쳐가지고 존경하듯이 이렇게 불기를 그렇게 올려놓죠. 이렇게 나지막한 데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그 다기는 이렇게 굽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높이는 거는 전부 존경하는 의미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장엄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향을 꼽아도 탁 정중앙에 꼽고 뺐다 가면 다시 꼽아놓고. 그죠? 예. 초를 꼽아도 그렇고. 항상 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하나 하는 것부터 저 바깥에서 문제 풀풀 나는데 쫓아댕기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음도 많이 문제가 풀풀 날 텐데, 그걸 파당금 내일 모레 동지 아닙니까? 그죠? 차 파당금 깔아앉듯이 마음을 차분한 게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양. 내 마음을 차분하게 천수경 다란이를 한 수른 저기 21편쯤 하면은, 1시간쯤 하면 마음이 촥 깔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끗한 마음을 들고 일어서서 정근을 하고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풀풀 난다고 뭐 천수 달아니 한두 번 하고 일러가지고 남몰래 달아나라 야야 나만 알자. 아 참 그래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에?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알아들은 분들은 막 그래. 그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의식을 한다고 하는 건 예의를 갖춘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상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아 항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 이렇게 해야 우리 출근이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고 시방 삼세 그 뭐 안고 찐빵 먹고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영음 없이 그렇게 성의 없이 염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유화장장음에 이런 염불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정성도 들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 하기 싫다고 시방삼세 안고 찐빵 뭐 이래가지고 되질 않아.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암경의 의식은 어떻게 되냐라면은 각 해차마다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방강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하는 설법주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든 사람만이 몸과 뜻과 말 속에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피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고 경전을 보든지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했을 때 정말 이게 마음이 축 가라앉든지 널브러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방방거리고 들뜨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가피가 찾아옵니다. 그런 경험들이 들어 이제 모질게 하면 많죠. 대부분 한 1년 정도만 해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래 마야 아십니까?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각 해차의 가장 큰 골자는 방강과 삼매다. 부처님은 방강에서 정맹하시고 법주는 삼매에 들어가서 튼튼한 법기가 돼서 그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이어지는데, 때로는 부처님께서 방강을 안 하시는 회차가 한 회차가 있어요. 이세간품은 방강을 안 하십니다. 또 설법주가 삼매에 들지 않는 회차가 있어요. 2회차에서 문수보살이 삼매에 들지 않으십니다. 자, 2회차 8회차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 외에는 전부 방강과 삼매가 들어
방광을 부처님께서 두 번 하실 때도 계세요. 대부분 한 번 하시는데 그럼 1회차에서는 방광이 열의 현상품에서 방광을 하시죠. 열의 현상품.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방광으로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열의 현상이에요. 열의 출현품에 또 저기 가면 이제 7회째 방광하시고 열의가 출현하는 품이나 열의가 현상하는 품이나 똑같은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런 품에서 대충 방광을 하시고 그리고 노래할 때 왜 이렇게 이 반짝반짝하는 뭐라 조명 뭐라 하죠? 사이키 조명 있죠? 팝송, 쌍송, 뭐 이렇게 개송, 예? 개송이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천상에 가서는 개송으로 찬탄할 때 노래할 때 반드시 방광합니다. 그러면 성 수미 정상 개참품에서 방광하시겠구나. 그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방광하시겠구나. 도설천궁 개참품에서 방광하시겠구나. 잘 모르면은 어디서 방광한다? 개참품은 다 부처님께서 방광하신다. 안 까먹겠죠? 까먹으실 수 없어요. 이거 까먹으시면은 인생이 아니고 인생 바로 밑에 뭐 축 뭐라 그래.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열의 현상이나 열의 출현이나 개참품 끊인 데서 반각한다면 얼추 한번 다섯 개는 외워버렸어요. 그죠? 열의 현상품, 수미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 도설천궁 개참품, 열의 출현품, 그 나머지는 뭐 입법계품에 반각하실 거고, 그죠? 십지품에 반각하실 것이고, 맞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각명각품 그것도 반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광 8번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8회차는 방광 안 하시니까 외우는 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식은죽 먹기 아주 쉬워요. 1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열의 현상품에서 처음 방광이 입에서 방광하시는데 구중 방광을 하시고 입에서 방광하신 뜻은 이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음성으로서 부처님 치아가 40개인데 40부류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광 이름이 무려 10개나 됩니다. 예. 그리고 방광 근속들도 많고 그리고 두 번째 열의 현상품에서 부처님께서 방광하시는데 백호 미간에서 방광하시 이것은 이 하음법은 일성중도법이다. 중도정견이라 미간에서 방광하셔가지고 방광이 모든 일을 마치고 부처님을 뱅뱅 돌고 부처님 어디로? 발바닥으로 들어오셔요. 예? 그리 발바닥에 들어왔던 방광이 2회차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광명품이니까 부처님 방광하시겠네 그죠? 이 광명각품에서 방광하실 때 부처님 방광은 어디서? 발바닥에서 쫙 나온대. 발바닥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을 상징한대. 발바닥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제 머리 숫자 돌린 보살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그 문수보살은 머리 숫자가 아니지만 머리 숫자 쓸 때는 문수보살 다른 말로는 묘수보살이래요. 묘할 묘자 머리 숫자 묘길상보살에서 묘수보살이한데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돼서 그때는 삼매는 없지만은 하여튼 방광을 2회차에서는 어디서 하신다? 발바닥에서 방광하신 것은 발바닥이 믿음이 돼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탄탄해진다 해서 그 강명각품에서 발바닥에서 방광하시고 어디서 들어온 방광의 발바닥은 1회차 설법 미간에서 방광이 발바닥으로 들어갔다가 2회차에서 발바닥에서 나왔죠. 그래서 3회차 방광은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3회차에서 방광을 하시는데 그때는 발가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발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발가락이 우리가 조금 아프든지 뭐 좀 없든지 이러면 딛고 서면 이렇게 잘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불교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발가락에서 이렇게 딱 잡고 이론이 충실하다 해서 그 발가락에서 방광합니다. 좀 지루합니까? 그러면 발가락에서 방광한 발바닥에서 방광 발가락에서 방 발 발가락 발바닥 발가락 양 발가락 이제 10개. 그리고 그 야마천궁 개참품 오늘 할 부분에서는 방광을 발등에서 합니다. 발등 양 발등에서 이거는 행동으로 실천해라 이 말. 앞에서는 어제까지 법문은 이론에 충실해라. 충분히 이해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이 있는 사람은
뭘 이렇게 잘 알고자 하고 그 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력이 좋아지거든요.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력과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이해력이 있어지고 이해력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또렷해요. 그러니까 난 늙을수록 왜 이렇게 희미하노, 요새 뭐 희상하다 이러면은 산맥 없고 그건 치매에 가까운 거예요. 예? 이제 왜 안 오게 한 5분 남았는데 맞춰야 되나. 예, 오늘 4회차 설법에서는 발등에서 해서 실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에이? 5회차에서는 가면은 무릎에서 방강해서 무릎은 굽혔다 폈다 이게 주고 받고 굽히는 거는 뭐냐라면은 아 그 뭐 그 저기 작은 거 예. 해소향대라. 내 악랄하고 못된 속을 닦지는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다 이렇게 소화시켜버리고 바깥으로 널리 널리 남들에게 좋은 마음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경을 잘하고 참회를 잘하고 동참해서 같이 수위 동참을 하고 남에게 근하고 베풀어주고 끝으로 이제 해양 잘하고 이런 악업장이 다 무너지는 십해양품을 설할 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요 다섯 가지 그 방각은 발바닥, 발가락, 발등, 무릎 네 가지네요. 그죠? 이 하체 방각은 부처님인 발 밑으로 무릎 밑으로 하는 방각은 방각 이름이 없어요. 방각 이름이 없어요. 그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과 입에서 하는 방각만 방각 이름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6회차 타자제치는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는데 백호 미간에서 방강을 하시고 예? 예. 아주 이 십지 법문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네 품을 꼭 꼽으라면 세주 명원품 하나 꼽을 수 있고 중간에 2회차 하는 품에서는 십지 품을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을 옮기는 데는 이세간 품을 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입법 개품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런 품들이 굉장히 소중한 품들이 하원경 품 중에서도 이 집이 다 귀화장도 소중하고 뭐든 다 소중하지만은 그래도 대들보와 기둥이 동양이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집에서도 뭐 이렇게 가장이 제일 중요하듯이 예? 그런 품들이 하원경에서는 그 네 품들이 굳건히 이제 앞뒤로 딱 지켜주고 있어요. 중간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이세 품에 가면은 부처님께서는 예, 방강을 그 안 하시죠. 7회차 띵가 먹어버렸구나. 6회차는 부처님 백호 미간 하시고 7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방강을 두 번이나 하셔요. 열애 출연법 두 번 하시는데 처음에 방강은 백호 미간에서 아까는 입에서 먼저 했지요. 이어서 미간에서 먼저 해서 열애성기 묘덕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정수리에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합니까? 심각한데 좀 웃고 가야 되겠어요. 짱배기에 이 정수리에다가 부처님이 방강을 갖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걸 간정숙이라 그래요. 그죠? 이 정수리에다가 부처님의 빛을 갖다 쏟아 부어버리니까 부처님의 근본 지혜를 문수보살이 다 정득한 거예요. 두 번째 방강은 부처님께서 열애 출연품에서 입에서 방강을 하시는데 입에서 방강한 거는 보현보살의 입에다가 다 쏟아버려. 7회차에서 문수보살은 머리에 방강을 받고 보현보살은 입으로 방강을 부처님한테 받아들였으니까 8회차 설법에 보현보살이 설법만 하면은 부처님의 방강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8회차는 달리 방강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해가시죠? 이해는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20일이니까 열흘 말씀 이해가 다 가요. 하여튼 마지막에 입법 개품에는 그 유명한 보조 3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방강이 펼쳐져요. 예? 그 보조, 널리 비춘다. 3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법계를 비추는 방강. 그래서 보조 3세 법계문 방강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품 이름이 뭐겠어요? 이 법계품이 돼요. 우리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알지요? 이름이 보조란 말이 그 입법계품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보조. 3세 법계문 그 마지막에 입법계품의 방강은
부처님이 백호 미간에서 하시죠. 금강경 설했던 극고독원이라고 아시죠? 스다림 극고독원.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법을 근본법회라 그래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고 또 이제 삼매 얘기를 쭉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 1회차에서는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2회차는 문수보살이 삼매가 없고 3회차에서는 그 법회보살이 보살 무량방편 삼매에 들어가시고 4회차에서는 그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 4회차에서는 행동을 잘해야 되니까 행동을 잘하려면 사유가 깊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사유 삼매 5회차에서는 그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강 삼매 보살의 지혜 강명이 있어야 해양하고 베풀 수 있어요. 예? 그 6회차에서는 보살 대지혜 강명 삼매에 금강장 보살이 들어가시죠. 7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는 품이 두 품이 있어요. 7회차에 십정 십동 십인품 할 때 십정품이 있지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제불 찰나제 삼매 찰나도 없으니까 조금 찰나도 허용하지 않으니까 업을 지을 입장이 번뇌가 생길 틈이 없지요. 그죠?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 들어가세요. 그 8회차는 부처님 그 보현보살이 불화장엄 삼매 8회차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화장엄 삼매 하엄 삼매 있잖아요. 여기에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엄 삼매라고 하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해인 삼매라고 그래. 해인 삼매는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2회차 설법 현수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현수품. 2회차는 삼매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2회차는 삼매 이름이 없는 대신에 해인 삼매, 재종 삼매가 쫙 많이 나와요. 그 마지막에 9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는데 그 삼매 이름이 사자빈신 삼매. 그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지 부처님 어제 아래 말씀드렸지 뭐 쪽제비 삼매 뭐 이상하게 여우 삼매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부처님 무슨 삼매요? 사자빈신 삼매.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들어가시고 보조법계 삼세 그 보조 삼세 법계문 방강을 쫙 삼매와 방강을 하시는데 그래서 근본 법회를 설하니까 강염당급 수미당 하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 그는 보살들이 한 500명이 이렇게 모여와서 법문을 듣고 대덕성문 사리자 있잖아요. 왔는데 그 보살들은 다 법문을 알아듣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법문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하원경의 유명한 구절이 여롱여명이라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하원경 세주면 저 앞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입법개품 근본법회에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에이? 모든 사람이 법을 설했는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어서 구회차에 설법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멀고 귀 멀은 사람도 그 치료하러 가야 안 됩니까? 그죠? 출발해가지고 이제 장엄장 누각에서 나와서 선주 누각에서 나와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근본 법회가 아니고 지말 법회라 그래요. 에이? 그래서 스다림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멀리 동쪽 동쪽으로 가서 사라림 복성 동쪽에 도착해가지고 부처님의 열반 대타람이 있는 사라림 무슨 림? 스다림에서 나와서 사라림으로 갔다 해서 이걸 출림 임림이라 그래요. 스다림에서 출발해서 사라림으로 간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라림에서 만난 법문에서 수석 졸업했는 동자가 있어요. 누구? 선제 동자. 그래서 선제 동자 대표로 해서 남쪽으로 가서 법을 구해서 선지식들에게 법을 구해라 해가지고 53 선지식 법문이 쫙 벌어지죠. 선제 동자하고 남순 동자는 다른 사람이죠. 뭘 예를 해서 같은 사람이에요. 남쪽으로 순례했다고 남순동자예요. 남순동자 남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쪽은 양명하다 이거예요. 따뜻하다. 양자는 따뜻하다는 말이고 명자는 환하게 밝다는 말 아닙니까? 양명하다 하잖아요. 따뜻한 것은 자비로움을 몸에 새기는 것이고 이타행은 밝은 것은 자리행의 지혜를 새기잖아요. 괜히 남쪽으로 가라 하겠어요. 이마에 어둡던데 가면 북순동자다. 북순동자 참네. 남순동자하고 선제동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저도 오늘 배웠어요.
시간 이래저래 됐는데 오후 시간에 좀 더 뭐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정리하고 뭐 그런 저런 방강과 삼매와 각품을 또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너무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곳곳에 많은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면은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지만은 만나지 못하는 해외 동포들, 그죠? 또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원경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어설프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뵙겠습니다.